하나, 둘, 셋. 옳지. 그럼 시작해볼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47화. 이대로만 자라다오. 아빠 다리 아파서 이제 축구 뻥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아팠어? 아팠어, 여기 아팠어. 아팠어, 여기 아팠어. 어떡해? 아빠 그러면 아빠 이제 축구 뻥냐 못하면 이거 까자도 못 사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누가 아빠 이거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사줄 거예요? 어? 설아수아가? 빠기도? 그럼 밥 사주고. 수아는 밥 사주고. 설아는 깍두기 사줄 거지. 근데 뭘로 해서 뭐 해서 돈 벌어서 사줄 건데요? 요리해줘. 요리? 넌 청담 여자구나. 요리. 대박이는 뭐 해서 아빠 돈 벌 그냥 벌기 싫어? 돈 벌러 가자. 싫어? 돈 쓰고 싶어? 그냥 막 놀고 싶어 계속? 앉아보세요. 아빠가 뭘 준비할게요? 바나나 아니야. 한과? 이걸 한과라고 추석 때 먹는 과자인데 아빠가 돈이 없어서 이거 하나밖에 못 샀어. 뭐 좋아요? 뭐 좋아요? 하나씩 먹고 싶죠? 근데 아빠가 돈이 없어 이제. 돈이 없으면 우리 전부 다 일 나가야 돼. 너도 일해야 돼. 알았지? 그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누가 먹어야 될까요? 나눠 먹자. 나눠 먹어? 그러면은 설아 먼저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거? 과연 삼남매는 한 개뿐인 과자를 어떻게 나눠 먹을까요? 옳지. 참 우애 깊네, 너네. 아, 그럼 이제 이게 대박일 거야. 아빠? 아빠 주는 거야? 아빠도? 아빠 다 먹어도 돼? 우리 아빠 줄 거. 빵인가? 다 먹지 마. 어이구, 또. 한 입씩 또 먹을 수 있는 거네. 고마워. 와. 아이고, 아빠 또 죽은 거야? 요만한 과자로 우리 네 명 다 같이 먹었죠? 그러면 이만큼 있어도 다 나눠서 먹는 거죠? 우와. 그러면 우리 약속하자. 서로 약속! 하나로 나눠 먹을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눠 먹을 수 있다! 오, 잘한다. 만약에 바나나가 하나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바나나 하나가 있으면? 같이. 같이 먹어요. 딩동댕 100점! 우와, 100점? 혼자 있으면서 아빠가 바나나를 줄 테니까 너네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돼, 알았지? 먼저 아이들에게 바나나를 한 개씩 줍니다. 세 개의 쟁반 중 바나나를 주고 싶은 형제에게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과연 아이들은 바나나를 어떻게 나눌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까 안 보일까? 과연 빠가 이거 뭐예요? 뭐야 이거 뭐예요? 바나나지. 바나나 그냥 앉아. 이 빠기한테 이거 줄 테니까 앉아. 빠. 그냥 앉아. 이거 빠기나 수아랑 설아 앉아 똑바로 앉아. 누구한테 놔줄 거예요? 누구 줄 거예요? 아니야 쓸 건데.
이거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돼. 알았지? 응. 어? 껍질은 모두 자기 쟁반에 올리는 대박이. 그럼 알맹이는 누구에게 줄까요? 다음은 수아 차례. 과연 수아의 선택은? 망설임 없이 본인을 선택한 수아. 개구쟁이 설스타의 선택은? 설아도 고민 없이 본인을 선택. 아직 대박이 쟁반만 텅 비어있는데요. 지금 이제 아빠한테 바나나 갑자기 두 개가 생겼어. 바나나가 두 개 있는데 설아 줄지 수아 줄지 대박이 줄지 생각을 한번 해봐봐. 알았지? 수아 두 개, 설아 두 개, 대박이 두 개. 똑같이 전부 다 두 개씩이네. 누나들 덕에 사이좋게 두 개씩. 정말 기특하네요. 우애 깊기로 소문난 소다나무는? 그거 뭐야? 사과지, 사과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며칠 동안 이걸 먹어야 돼. 그래서 여기 놀이방에다가 자기가 두고 싶은 그릇에 두고 오는 거야. 과연 사이좋게 사과를 나눌 수 있을까요? 소리부터. 잘 생각해야 돼. 난 너를 믿어. 다 알아. 이제부터 괴롭히지 마. 자, 이번엔 이제 다을이. 과연 다을이의 선택은? 제가 서울이도 한번, 서울이도 하나 갔다 와라. 누나 오면 이거 안 돼. 고민 끝에 자신의 빈 쟁반에 사과를 한 개 올린 소울이. 다을이 이번에는 어디에 사과를 둘까요? 과연 누나에게 사과를 양보했을까요?
어디다 놨는데 누나 저래? 몰라? 몰라? 항상 다을이를 살뜰히 챙겼던 소울이. 눈이랑 입이랑 코가 제일 예뻐. 너는 안 아프고 아 누나 했지? 답 아니야 아무것도. 든든한 누나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안 아프지? 그런데 서울아, 뭐 하는 거니? 못생겼네. 누나의 양보로 한 개 많은 다을이 사과. 누나가 지금 마음에 안 들나 보나 봐. 내가? 너만 왜 맞냐고. 이 다을만 자기 거라고도 말도. 나는 하나는 이 다을한테 줬어. 소울이가 맨 처음에 어디다 놨어요? 다을이 자리에? 다을이는 맨 처음에 어디다 놨어? 소울이 자리에? 아니야, 거짓말한 거야. 얘는 엉아한테 놨어, 다. 그럼 누나는 두 개고 다리가 세 개니까 요 하나는 아빠가 먹을까? 그건 반대야? 이거 싫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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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다리 엄청 같이 먹을까? 다음은 쌍둥이네. 서준아 일로 와봐. 밖에 가면 채소랑 과일이랑 이만큼 있다? 근데 그게 추석 선물이거든? 지금 서준이가 나가서 서준이 먹고 싶은 거 서준이한테 담고 형 줄 거 있으면 형 주고 출발! 장꾸 서준이가 먼저 나눠보기로 했는데요. 서준아, 형은 잊은 거니? 이번엔 서은이 차례. 이거
빠짐없이 공평하게 나눈 서은이. 어? 이거 하나 있네요. 이건 너무 하니까 버튼 가져. 네. 이거 하나니까 짜르자요? 네. 와 진짜 너 이거 하나니까 대단한 형제 와 눈물 난다 아마 진짜. 자 됐다. 불에는 따라서 불이 됐도록. 자 이제 줘. 이제 빵이 나. 뭐야? 오, 똑같이 나눴어? 네. 오, 너무 잘했다. 서은이도 맛있게 다 먹고 서준이도 다 같이 먹었으면 해서 나눈 거야? 박수. 이서준. 서준아. 야, 기가 막히게 나눴네. 뭐? 형은 왜 이렇게 잘했어? 일로 앉아봐봐. 형은 왜 이렇게 잘했어? 형은 왜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눴을까? 서준이는 어떻게 나눴어? 아빠 못 봤는데? 이거만 이거. 그거를 형 줬어? 아니. 그러면? 이거. 야채는? 이거. 다 똑같이 나눴니? 아니면은? 아니. 그러면 누구 줬어요? 나 그 이거는 여기는 그 당근들밖에 안 줬다. 그래? 근데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니? 앞으로 더 사이좋게 지내렴.